안녕하세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아, 예.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청주에 살고 있고요. 네. 예, 27살 양승원이라고 합니다. 양승원 씨.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양승원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무대 특수효과 팀에 있습니다. 무대 예. 특수효과 예, 팀. 그럼 뭐 특수효과. 조명입니까? 뭐예요? 아, 조명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꽃놀이 하는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불꽃을 터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쪽이십니까? 화약 예, 쪽이십니까? 화약 쪽이십니다. 아, 그럼 군부대도 화약 쪽? 아니, 군대는 이제 해병대 운전병 나왔습니다. 아, 운전병을 하셨군요. 예. 오, 뭐 그러면 계급은 얼마나 높으신 분을 모셨어요? 계급은 그렇게 높은 분 모시진 못했고요. 네. 예, 그냥 보병대대에서 이제 네. 예, 트럭 60 운전병 했습니다. 아, 트럭으로. 네. 예. 물자 예. 운반. 아, 오, 좋습니다. 네. 아, 해병대 나왔다니까. 어쨌거나 예. 기본 훈련은 다 받았잖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무했어요? 아, 저 이사단 김포에서 아, 근무했습니다. 김포. 예. 아, 그 검단에서 조금 가는데. 예, 맞습니다. 아, 거기서 근무하셨구나. 네. 저도 한때 거기 있었는데. 아. 아, 그러셨구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90년도에 예, 90년도에 제가 거기 근처에서 근무했는데, 아, 90년대. 예, 뭐, 아, 예. 뭔 근무했냐? 예. 일을 했어요, 일을. 아. 군부대 근무한 게 아니고. 아. 예. 그럼 몇 년도 있었어요? 저는 05년 군번입니다. 공원이면은 얼마 전이네. 예. 얼마 전이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한 예. 7년 전 그래도. 7년 됐네. 일찍 가셨네. 예, 군대를 20살 때 일찍 갔습니다. 지금 만나신 언니는 언제 만났어요? 김현우 씨는? 지금 251일째 된 날입니다. 어, 그 날짜를 다 기억해야 돼요? 예, 요즘에는 이제 날짜 기억 못하면 혼나가지고요. 어, 251일. 예. 긴장되네, 나 갑자기. 나 갑자기 긴장돼. 그걸 다 기억해야 아, 되는구나. 예, 요즘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뭐, 100일 기념, 뭐, 200일 이런 거 합니까? 아, 기념은 아니고요. 예. 네. 그 크게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둘이서 조촐하게 조절하게. 예, 조촐하게 이제 케이크 켜놓고 예. 예, 축하하는 분위기로 예, 그래서 했습니다. 언제 날짜를 했어요? 200일 때한번 하고 네. 100일 때한번 하고 예.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뭐, 중간에 10일, 뭐 이런 건 아,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없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또 뭐, 화이트데이니, 뭐, 발렌타인데이니, 뭐, 이런 게막 섞여 있잖아. 아. 예, 그죠? 예. 생일도 또 섞여 있고, 막. 결국은 막 서너 번 해야 돼. 그렇구나. 이벤트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나요? 안 하면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쫓겨나겠죠, 이제. 아니, 사귀는 중에서도 어디 쫓겨나나? 아, 예, 쫓겨나죠. 예. 미리 살아요, 지금? 아예 살지는 않고요. 이제 퇴짜 당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체인다? 예, 제명됐어요. 아, 제명당한다? 예. 오, 무섭네. 그 뭐, 옐로 카드도 아니고 바로 그냥 예, 바로. 레드 카드야. 예. 오, 그렇구나. 지금 세상은 살벌한 세상에 살고 계시네. 그래서 예. 결혼은 내년 5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내년 5월에 합의 지금 본 예정. 거예요? 예, 서로 이제 예, 얘기를 둘만? 하고서 아니, 이제 인사도 부모님도? 예, 부모님도 이제 얘기를 드린 상태고요. 둘이 상태고 벌써 네. 허락 맡으시고. 그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신혼여행은 일단 발리나 아니면 하와이로. 오, 갑자기 그 우리 김현우 씨가 눈빛이 다 뜨거워져. 발리. 갑자기 막 눈을 뻐끗뻐끗 뜨면서 발리. 생각지도 못했던 건가 봐, 그죠? 어머나 발리까지 생각했어. 뭐 이런 표정이야. 좋아요, 발리 간다니까? 좋습니까? 아, 제주도 갈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제주도 갈줄 알았는데 발리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야, 좋겠다. 네. 그럼 자제분들은 얼마나 날 거예요? 지금 예상은 이제 예상, 예상은 네 예상 명으로 수 4명? 예. 근데 내가 봐도 4명은 날수 있을 것 같아. 예, 저기 뭐네명 한꺼 이렇게 뭐 한꺼번에. 아니 하나하나씩 안 낳고요. 한 번에. 쌍둥이 이렇게 둘둘 해가지고. 오, 아, 유전이 있어요, 집안에? 아, 유전은 없는데 이제 노력을 좀 해보려고 이제 의학 가?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가능해요, 예, 그렇게? 의학 이 쌍둥이 낳는 이제 주사가 있다 어, 그래서 그래요? 예, 좀 서로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아,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둘씩 해서 두 번에. 왜한 방에 네번 낳지, 그냥. 아, 네 명은 좀 아니, 이제 예. 내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두분 다. 아, 가능할 예. 것 같아. 아, 가 아니, 건강해요, 두분 봐도. 예. 네 명까지
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한 방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쉽잖아. 뭐 고생할 필요 없고. 아, 예. 아, 혜택이 근데 네 명에 한 번에 나면은 혜택이 없어 가지고. 혜택이 왜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뭐 분유 뭐 클 때까지 먹여 준다 그러고 아... 뭐 대학교까지 뭐 보내 준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아, 많이 예. 와요. 네 명이면. 예. 그래요. 아니면 그냥 한 여섯 명. 아, 여섯 명도 괜찮은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냥 부인이 힘들어할까 봐. 아, 절대 안 힘들어요. 내가 볼 때. 괜찮아. 아니, 걱정. 여섯 명도 충분해. 아, 아, 믿어도 돼. 응. 아, 충분해. 아. 옆에 언니가 막 충격받는 것 같아. 아, 이쪽은 한 명밖에 안 돼. 한 번에 한 명. 응, 이쪽은. 네, 한 명밖에 안 돼. 이쪽은 한 명, 한 번에 한 명. 네. 네, 네. 사사 가요, 이쪽 분은. 이쪽은 그냥 이쪽은 그냥 모험해도 돼. 네. 모험해도 돼. 자, 그렇게 계획은 이제 세워놨고, 예, 예. 뭐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 예. 불러줄 노래는 뭐야? 플라워의 크라이라는 노래. 이거 또 그래, 플라워 노래. 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네,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제 노래만 네, 듣고 가시지. 네. 아, 네. 우리 참 이렇게 또 회장님이 매너가 예. 있으세요. 아. 네. 자, 불러줄 노래가 크라잉. 예. 네, 가봅시다. 네. 얼른 해야지 또.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예. 못하면 어떡한다? 제명당한다. 예. 우리도 제명당해 여기서. 여기 가봅시다. 네. 가이 초라한 나 날 그냥 놓아줘. 그래 이참한 날을 기다리지만 날 미워 돼. 영원히 날 죽었다 생각해 그렇게 떠나가.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를 보기보다 전혀 잘하시네. 네, 아, 네. 네. 네, 네. 자,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살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점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올라왔나. 네, 점수도 찍어야 돼, 그죠? 네, 네. 증거를 다 남겨야 돼. 예.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최하 점수를 맞으셨습니다. 네. 신 부분보다 조금 못하셨네요. 네.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아쉽네요. 행복하시고 점수는 소실 점수입니다. 네, 80점. 아, 감사합니다. 아, 실망하지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만족합니다. 예, 약간 단조롭게 부르는 것 같아. 아. 자, 고맙습니다. 결혼 예. 꼭 하시고 예. 네, 행복한 시간 네, 계속해서 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승원 씨,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 정말 다들 노래 잘하세요. 오늘 와주신 분들이. 네, 고맙습니다. 네.